휘장이 찢어지다. 론 솔로몬. 지성소가 거룩한 이유는 단지 그 이름 때문만도 아니요, 그 안에 있는 언약궤 때문에도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인 시온자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성소는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주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져 있다. 성경 이외의 유대 랍비 전통 문헌에 의하면 이 휘장의 두께는 약 20cm, 매우 두꺼운 천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높이는 60피트, 약 18m, 넓이는 20피트, 약 6m입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휘장을 한번 설치하는 데는 유대인 제사장 300명이 한꺼번에 매달려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휘장이 크고 무거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인들이 함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접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그리스도께서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운명 후에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지고 그 수천 년 동안 금기의 장소가 온 세상에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왜 하나님은 휘장을 찢으셨을까요? 제 아들은 어려서부터 미식축구 뉴욕 자이언트 팀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몇 해 전에 저는 13살 된 아들이 졸라서 미식축구 경기를 관람한 후에 아들이 특히 좋아하는 로저 테일러 선수를 가까이서 보기 위해 선수 대기실 근처로 찾아갔습니다. 저희 부자는 로저 테일러와 대화는커녕 그냥 멀리서도 지켜보기 힘들었습니다. 그가 타고 다니는 튼튼한 차와 그를 둘러싼 건장한 보디가드들만 구경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의 근처로 가까이 접근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경기장을 출입할 때는 사람을 피하기 위한 전용 출입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가 경기장을 빠져나갈 때는 전용 자동차용 출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로저 테일러를 개인적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이런 설명을 드린 이유는 유명 인사도 가까이서 만나기 힘든데 하물며 구약시대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지성소에 자유롭게 다가가 가까이서 배울 수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휘장을 통해 죄인들과 철저히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열고 다가가려고 했다가는 즉사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휘장은 그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자기 육체를 갈라지게 하심을 통해 지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성소 임재 앞으로 다가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그 중대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매년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속죄를 얻으러 들어가던 것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피를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이제 매년 한 차례 대제사장이 휘장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휘장을 찢으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휘장은 그의 육체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하나님은 휘장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휘장은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요 바리케이트였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십자가로 사라진 것입니다. 동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듯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0절. 여러분, 이 장면에서 감격의 박수가 한번 터져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초청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이것은 법적인 개념입니다. 과거에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신분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악됨 사이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 조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휘장된 자기 육체를 찢고 이루신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지난 37년간 워싱턴 DC에 살아오면서 좋다는 곳은 거의 다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가보지 못한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백악관 2층 대통령 집무실입니다. 저를 아무도 초청해 주지 않아서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어린 아들은 거기에 가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친구 중에 레이건 대통령의 손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통령 손자를 따라서 제 아들은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 가볼 수 있었습니다.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대통령 자녀의 권세도 그만큼 큰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큰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왕실의 로얄 패밀리가 되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의 소망입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Great News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가질 수 없었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된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이 된 특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 2장 18에서 19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자유롭게 접근하는 특권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또한 우리 자신이 자기가 자꾸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다면 어떠한 죄인이라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뻔뻔스럽게가 더 적당한 번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시고 휘장된 자기 육체를 찢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보좌로 나아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을 자격이 도저히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흘리신 그 피의 공로 때문에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뻔뻔스럽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큰 시험을 당할 때 종종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지은 죄만 생각나고 내가 하나님께 한없이 멀어져 있다고만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와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마치 여전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꺼운 휘장이 쳐진 것처럼 살아갑니다. 형제들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휘장은 이미 찢어졌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 사이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은총을 반드시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짐과 염려를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다 내려놓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